아, 우리 말씀 나온 김에 또 공대생이시니까 그거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아, 우리 공대생 질문 있잖아요. 저희가 아까부터 제가 공대 화학 이쪽에 약간 네. 국가 스타일이시니까 네네. 우리 유퀴즈의 스테디 질문을 한번 예, 예,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녹으면 아, 이게 공식 질문이에요? 아, 예, 그냥 편하게. 이게 네, 그냥 뭐 공식 질문이라기보다 네, 우리가 네. 그냥 뭐 눈이 녹으면 그냥 가볍게 그냥 눈이 그냥 녹으면 뭐 편안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떠오르는 생각은? 물과 불가사리 추출 성분이 남아 있겠죠? 아, 눈이 녹으면 물과 불가사리 추출 성분이 남아 있겠죠? 저는 약간 이제 문과 쪽이라서 뭐 눈이 녹으면 뭐 봄이 오지 않을까요라든가 아~ 별이 빛나는 이유는 나 길 잃지 말라고 뭐 예를 들면 뭐 다양하게. 아, 네. 공대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가요? 아예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 아, 네. 아, 상상도 못했어요. 스텝 바이 스텝. 유퀴즈? 예스. 예스. 좋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발상의 전환을 흔히 이것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견해가 크게 변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인데요. 오랜 시간 믿어온 천동설의 오류를 지적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이 사람의 이름에서 지칭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 모르겠네요. 불가사리 가겠습니다. 네. 불가사리? 아니, 코페르니쿠스. 네? 누구? 누구? 아니, 처음 들어봐요, 코페르니쿠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페르니쿠스는 코페르니쿠스가 뭐... 아니고 코페르니쿠스. 네, 무슨 뭐 공룡 이름 같아요, 저는. 뭐 사우루스 이런 것처럼. 좋습니다. 자, 하나 뽑아주시고요. 네네네. 자, 우리 조셉이 한번. 제가 네. 한번 더. 오. 아. 새해 복 많이 받은 소. 아. 뭐지?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네. 아유. 야. 아유. 야. 세 개나 줘요? 네. 아우. 야. 아우. 아우. 세 개 다 네.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생각보다 중량이 좀 돼.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